탐정하면은 남자가 떠올라 여자 떠올라 명탐정 코난 이런 것도 아 코난도 남자지 남자고 그렇지 근데 남자가 아니라 오늘 탐정분은 여자 특이하게 여성군이 탐정이라고 합니다 분류 현장을 잡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체증을 하는지 직접 그 흥시소의 영업 비밀을 오늘 낱낱이 알아보라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직접 저희가 이제 그 분류 현장을 가잖아요 네. 직접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의뢰인께서 여자분이시고 네.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는 아. 네, 그런 사건이고 네. 상간녀는 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네. 여자로 추정이 되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그 일당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착수금이 얼마인지 네. 하루에 한 60에서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9시간 기준에 네. 60에서 100만원? 네 그만큼 이제 힘들기 아. 때문에 네. 근데 그 정도면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도? 네. 힘이 나네요 갑자기 네 힘이 나죠 와 이거 지금 이거 직접 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커플인데? 캠핑장에서 지금 캠프파이어가 벌어지네 뜨거워요 뜨겁네요 이래저래 뜨거워 어우 맞담배 하는 사이신데? 옷까지? 네 이게 이제 여자 그 집에서 갈아입었다 네 맞아요 오늘 2차로 갈 거라서 2차 타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2차로 이제 현장 가는 건가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불륜이 이제 직장 내에서 많이 일어나요 성직자 목사님들 이제 불륜 사건도 들어간 적이 있고 뭐 세상에 안 피할 사람은 없어요 연예인들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 그러면 네.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 네 그렇죠 남자 의뢰인 반, 여자 의뢰인 반이고 불륜은 이제 연령대 가리지 않고 20대도 있고요 뭐 70대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랑은 상관없이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바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상 징후를 특히나 여자들은 뭐 갑자기 이제 새로 속옷을 사는데 야한 속옷을 산다든지 속옷에 신경을 쓰고 벗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성에게 남자들은 핸드폰을 이제 안 넣는 거죠 핸드폰을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그냥 이렇게 똑바로 놨다면 이제는 뒤집어서 놓고 혹시나 연락 오는 게 보일까 봐 아 이 포인트는 뒤집어서 놓는 거 뒤집어서 놓는 거 드디어 도착한 불륜 현장 그런데 남편의 외도 대상자가 충격적입니다 와 다름 아닌 직장 여성 동료와 바람이 난 건데요 어? 저 사람 아니야? 맞아요 오. 아 그럼 지금 이제 이거는 의뢰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바로 보내드려요 남편분 하신 말씀이랑은 다르게 이제 여자도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으러 다니고 둘이 같이 이제 다니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됐죠 여성이니까 의심을 덜 피하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상자가 남자든 여자든 뭐 여자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니까 여자는 그 경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편하죠 퇴근한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차로 따라가 봤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치밀한 계획은 필수입니다 이제 2인 1조로 많이 하고요 이제 혼자 따라가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이제 의심이 덜하니까 어떤 패턴으로 다니시는지 뭐 차량 타고 다니시는지 걸어 다니시는지 술자리가 많은지 외근을 자주 다니시는지 동선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체증을 할지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흥신소의 영업 방식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합니다 GPS 위치 추적, 주거 침입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이랑 합법 사이에서 이제 경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아직 처벌할 근거가 딱히 없어요 뭐 조회나 이제 장비 이 부분만 걸리고 이렇게 수집한 불륜 증거들은 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포옹을 하거나 이런 스킨십 하는 거랑 이제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장면 아니면 뭐 상간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드는 장면 이런 게 이제 증거로 많이 채택이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직접 증거를 체증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증거 체증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소송 진행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있는 성지 혹시 몇 가지 곳 좀 아시는 곳 좀 특성을 소개해 주시나요? 약간 물이 있는 곳이 성지로 불리는 곳이 많은데 뭐 인천의 청라호수공원이나 뭐 백운호수 이런데 모텔도 많이 가고 차 안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차나 모텔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충고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이제 체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소송 진행 가능하시고 이렇게 앞에 운전석이랑 주수석에 이렇게 타고 있다가 내려서 둘이 이렇게 뒷좌석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흔들흔들 하죠. 차가? 네, 차가. 이 육중한 차가 막 흔들흔들 떠졌어. 차가 잘 흔들리더라고요. 거기 동물의 현장인데. 네, 맞아요. 동물의 왕국이. 은밀한 장소의 경우 의뢰인이 직접 등판하기도 합니다. 차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 안까지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보조키로 문을 열고 이렇게 체증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으신지. 전에 이제 승마를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승마 입시 준비하시는 여자 교육생이랑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의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41살 차이. 41살? 네, 41살 차이. 그래서 사운드가 뭐야? 그랜파드. 제가 남자는 문지방 너무 힘만 있으면 다 한다. 그렇죠, 숟가락 드림만 있으면. 처제랑 형부랑 불륜인 케이스가 좀 놀랐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방 잘 다니시잖아요. 8일 내내 이제 노래방에 가신 분이 계세요. 8일 내내? 네, 8일 내내. 가수가 꿈인가? 엄청난데?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상담 전화. 가수 태양의 노래 가사도 아니고 바람은 절대 피워서는 안 되겠죠? 퀘스처니스트 김태영입니다.